지금과 다음이 만나는 곳, 올해 삼성전자 디벨로퍼 컨퍼런스의 화두였습니다. SDC 2018이 지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행사에서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제품은 단연 폴더블 폰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저스틴 데니슨 삼성전자 미국 법인 전무가 안주머니에서 살짝 폴더블 폰을 꺼내 들었을 때 컨퍼런스 현장은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폴더블 폰은 스마트폰 산업의 패러다임 쉬프트를 일으킬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스마트폰에 관해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상식이 뒤집히겠죠. 하지만 SDC 2018은 폴더블 폰만의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을 위한 빅스비 개발자 스튜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보다 손쉽게 삼성전자의 전자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는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삼성 기술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이를 위해서 삼성 디벨로퍼 컨퍼런스를 애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나 구글 I.O. 컨퍼런스 못지않은 매력적인 개발자 대회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삼성전자는 실리콘밸리의 구글과 협력해서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가 됐습니다. 이번엔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개발자들과 협력해서 미래 기술의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나아가 구글이나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합니다. 에스콰이어가 실리콘밸리를 취재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삼성전자가 설계하는 미래와 실리콘밸리가 상상하는 미래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개발자들은 삼성전자와 다르지 않은 미래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미래도 가능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보통 미래는 시간이라고들 생각합니다. 사실 미래는 공간입니다. 지금과 다음이 만나는 곳, 실리콘밸리처럼 말이죠. 그곳에서 삼성전자는 SDC 2018을 통해 모두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